안녕하세요. 사라고고 팀입니다. 알콜 스토브 및 스태킹 그리고 뭐 이런 거 사라 돼. 귀여워 이거. 완전 귀엽다. 가스 버너와의 비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초경량 알콜 스토브인 삼포 펀라이트 기어의 GR 스토브로 외형이 귀여운 악마 또는 장난꾸러기 같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알콜 스토브 성능에 충실하면서도 얼굴 부분은 연소 효율을 고려한 밸런스가 되어 있고 입모양의 탄소 펠트는 쉽게 점화도 됩니다. 알콜 스토브 같은 경우에 낮에 점화 시 불꽃 확인이 어려운 편이 있는데 이 스토브의 단점을 탄소 펠트가 밝게 타올라서 쉽게 확인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스토브에 활용 가능한 윈드스크린 로우로 티타늄 발음막이입니다. 13g으로 경량이지만 상단의 스테인리스 와이어는 사용을 해보면 1kg 이상의 냄비와 좁은 컵을 올려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 티타늄 본체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두께의 경량으로 사이즈 조절이 되어도 하중이 유지가 되며 최소 두께는 6cm, 최대 두께는 7.5cm까지 확장이 됩니다. 직경 82mm, 높이 67mm의 뮤니크 X 메쉬보다 작아도 스태킹의 범용성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혹시 와이어가 파손이 되더라도 발음막이만으로도 일정 무게는 제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을 하면서 가장 장점은 5.2cm의 높이이지만 충분히 스토버의 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컵에 스태킹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실측 무게를 보겠습니다. 스토브의 무게는 9g이 나오고 티타늄 발음막이의 무게는 13g입니다. 두 개를 합한 세트 무게도 22g으로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알콜 스토브와 비교를 해도 GR 스토브가 가장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야외에서 사용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방염 테이블을 항상 같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수평을 맞춰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발음하기를 꺼내고 에버뉴에 220 티타늄 드빈타스컵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방염 매트도 깔아주고 알코올은 30ml 한 개 시약통을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20ml로 연속적으로 연소되는 시간이 약 7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는 400ml의 물을 끓일 때 약 6분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점화를 해보면 입모양의 탄소 펠트 덕분에 라이터가 작아도 매우 쉽게 되고 밝은 낮에도 펠트의 불꽃을 볼 수 있어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화 후 티타늄 발음하기를 스토브에 넣고 스토브 중심으로 일정 간격을 조정하면 됩니다. 만약 팟의 폭이 넓은 경우는 두께를 미리 확장해서 최대한 넓게 펼치면 안정감은 상승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바람이 불어도 스토브와 팟 사이의 불은 잘 유지되고 아래쪽의 흡기 구멍과 위의 배기 밸런스는 적당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바람 영향이 있어도 불길이 팟의 옆면까지도 충분히 전달되는 편입니다. 뚜껑의 고무 튜브는 열 차단이 좋은 편입니다. 혼자서 먹을 양인 300ml 정도의 물 끓이는 것은 가스버너 대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여러 장점으로 인해서 실사용간 아쉬움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소화는 따로 할 수 없는 구조라서 물 양에 맞춰서 알코올을 처음부터 충전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토브의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남은 잔량이 연소되는 동안 불멍의 시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최고 40ml를 넣을 수 있고 연속적으로 연소되는 시간은 약 17분 정도입니다. 실내 기준 1리터를 끓이는데 10분 17초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버뉴의 티타늄 머그팟 500ml는 56g이 나오고 드민타스 컵은 47g, 방해 매트는 8g이 나옵니다. 라이트 에이프의 다이니마 색 같은 경우는 3g이 나옵니다.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구성으로 30ml 시약통 한 개만 휴대하더라도 2회 정도의 간단한 물 끓이기와 라면 그리고 파스타도 가능합니다. 밖에 비가 내려서 텐트 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연소가스의 배출을 위해서 환기창은 열고요. 항상 화재 위험 요소는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장비 리뷰 및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소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30ml만 휴대하는 편이라서 최고 40ml로 하지 않고 평소 쓰는 양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오차 발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ml로 연속 14분 정도 화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알코올 스토브와 가스버너 등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의 양은 300ml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상단의 좌측부터 GR 스토브, 블루노트 스토브는 알코올 버너고요. 참고적 비교로 왼쪽 하단은 소토 윈드마스터, 우측은 잿보일 스테시로 둘 다 가스버너입니다. 당연히 예상대로 가스버너 특성상 빠르죠. GR스토브가 알코올 버너 중에는 빠른 편입니다. 블루노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느리게 나왔습니다. 스태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00ml 머그팟에 먼저 방해 매트를 접어서 넣고 220ml 드미타스 컵을 접어서 삽입을 합니다. 내열 실리콘의 전륜 손잡이가 완충 역할을 해서 덜그럭거리지 않는 딱 맞는 크기로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막이를 컵 안에 넣고요. GR 스토브를 티타늄 바람막이 안으로 넣은 후 스몰 사이즈의 빙 라이트를 세워서 빈 공간에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시약통을 옆으로 눕히게 넣은 후 머그컵 뚜껑을 닫으면 고정이 되고 안에 있는 스토브 시스템이 보호되는 역할입니다. 다이니마색으로 머그팟을 동봉하면 되는데 그리고 스포크도 넣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MSR 폴딩 스포크를 사용하는데 BPA 프리에 티타늄 쉽게 끌고도 마모가 매우 적은 편이라서 근래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MSR 스포크를 뚜껑 위에 뒤집어서 놓은 후 다이니마색의 엔드팁을 당겨서 고정하면 이렇게 쿠킹 세트의 스태킹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스태킹한 세트의 총무게는 209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버너와 스태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블루노트 스토브, 오른쪽이 GR 스토브입니다. GR 스토브가 12g 정도 더 가볍게 나오죠. 같은 500ml 머그팟에 블루노트 스토브를 스태킹한 총무게는 219g이 나옵니다. GR 스토브의 총무게도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GR 스토브가 12g 정도 더 가볍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소토 윈드마스터를 스태킹 해보겠습니다. 드미타스 컵 대신에 C2서 및 X컵을 추가했습니다. 총무게는 407g 존입니다. 잿볼 스태시는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스태킹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인 밀도 접이식 컵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452g 정도 나오네요. 전체 비교를 해본 결과 GR 스토브의 스태킹이 가장 가볍게 나옵니다. 매우 작은 30ml만으로도 스파게티 1인분의 양을 연속적으로 요리할 수도 있고 반합처럼 넓은 면적의 냄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커피와 건조식을 데우는 물끓이기도 충분하고요. 어묵 등의 요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코올 스토브가 가스 대비 화력 효율은 떨어지지만 매우 가벼운 무게로 구성이 가능하고 바람막이 조합으로 아웃도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스토브를 사용하는 목적인 특유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1인 백패커에게는 매우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